먼저 거제고등학교 조영근, 신승환, 김지성, 박연우, 박재훈, 안현준, 박지영용, 김한길, 안영웅, 하동규, 권규태 감독의 송재규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서희고등학교입니다. 이하늘, 황청현, 김홍재, 김진서, 정민교, 손건빈, 이왕재, 유강현, 박채화, 김재민, 이은환 감독의 김학철입니다. 거제고등학교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측면의 김한길과 오른쪽에 김규태, 또 9번의 박정용.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10번의 차승환 선수가 득점 랭킹 3인데요. 네. 야, 이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때 나오지 못한 것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공격 부분에서 조금 다소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심 쪽으로 준비하고 있네요. 서희고등학교 프리킥. 자, 한 번에 올라오는데 골키퍼 펀칭. 자, 나왔어요.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쫓아갔던 김재민 슈팅 때리지 못했고요. 자, 역습이죠. 한 번에 이어나가고 있는 거제고등학교. 자, 왼쪽 피했어요. 시킵니다. 자, 중앙에서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신면조까지 연결이 됐고. 자, 수비 4명이 앞쪽에 버티고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 슛! 아, 골키퍼 때립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왼쪽 측면에서 권규태인가요? 자, 오른쪽으로 감아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아주 아쉬운 장면이 나왔고요. 자, 거제고등학교 이제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 쪽으로 한 번에 뛰어줬는데요. 뒤쪽 흘러나왔습니다. 박정영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라크 정면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뒤로 살짝 밀어줬고 슛! 자, 들어갑니다. 선제골! 터졌습니다. 자, 박연우 슈팅인데요. 네. 먼저 골을 터뜨리는군요. 자, 왼쪽 측면에서 권규태 선수가 살짝 밀어준 것을 박연우 선수가 볼을 잡지 않고 다이렉트로 인스텝으로 때린 것이 골키퍼의 오른쪽 측면으로 빨려들어가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자, 역시 막강 화력의 거제고등학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네. 뽑아냈습니다. 자, 서희고등학교 입장에서 아주 좋은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네, 세트피스. 서희고등학교 기회를 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올려주는데 헤딩 높게 뜨면서 벗어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이맘때면 이제 진로가 다 결정이 된 상태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진로가 결정이 안 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조급할 수도 있고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시비가 교체가 됩니다. 중거리 슛 때려봤습니다만 벗어납니다. 권규태의 프리킥 감겨져 올라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헤딩 떨어뜨리고 슛! 골키퍼 쳐냈습니다. 지금 이하늘 막아냅니다. 세트피스의 그 과정 하나의 그 전략이죠. 네. 아주 지금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패턴을 맞춰나가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말 거제의 한 축제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축구를 통해서 거제 시민과 또 재학생들 동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자, 김한길에게 볼이 연결됐는데 왼발 슈팅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박연우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인데요. 왼쪽에 공이 넘어와 있습니다. 권규태. 권규태 돌파 시도 왼쪽 측면 돌아 나왔습니다. 뒤로 살짝 흘려줬고 접어 놓았습니다. 중앙쪽 하동규 슛 떴습니다. 역시 박연우네요. 예. 자, 왼쪽 흘러 나왔습니다. 권규태 뒤로 밀어줬고 그대로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왼쪽 돌파 시도 헤딩 뒤로 흘러나가 슛 골대 밀었는데요. 자, 서희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마지막 공격 작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자, 길게 넘겨주는데요. 김한길이 쫓아가면서 자, 공 잡아놨습니다. 앞쪽에 수비 두 명이 붙어봅니다. 자,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짧게 자, 칩킥으로 크로스 시도해봤습니다. 아, 잘 맞죠? 자, 중앙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한번 접어놓고 슛! 자, 욕심낼 만하죠. 네. 박정용. 네. 박연우 왼쪽 밀어줬습니다. 자, 이 박연우 선수의 볼 배급이 아주 예리합니다. 예. 네. 김한길의 왼발. 왼발 반대편으로. 이것이 일명 이제 슈타링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우리 또 축구인들이 흔히 말하는 슈타링인데 슈팅과 크로스가 같이 연결된 뭐 복불복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골키퍼가 나온 걸 봤어요. 본 것도 봤지만 이것이 크로스 연결인데 잘못 맞았어요. 야, 주고 본인은 들어갑니다. 아, 개인기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막혔습니다. 길게 아, 앞으로 역습이죠. 김한길이 버티고 있고 뒷공간 왼쪽 연결되었습니다. 아, 김한길이에요. 자,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한번 쳤습니다. 슛! 김한길! 프리킥 길게 올라오는데요. 헤딩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그러나 경기는 그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또 그런 또 경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경기 펼치겠습니다.
그런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의 흐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전철 선수들 많이 올라섰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박치화의 돌파인데요. 이어 받았습니다. 찔렀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나올까? 유강현 슛! 아, 뜨거워합니다. 이 시작과 함께 네. 유강현 선수의 슈팅으로 보여줬습니다. 박채화와 유강현의 완투패스를 통해서 마무리 슈팅까지 된 장면인데 네. 이제 분위기 반전을 네.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후반으로서는 서해고등학교가 먼저 슈팅을 때렸습니다. 자, 스피드 좋아요. 왼발 슛! 골! 추가 골! 하동규가 해냅니다. 하동규 선수의 아주 재치 있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자, 후반 2분 만에 터졌어요. 자, 서해고등학교의 유광현 선수의 멋진 슈팅 장면 이후에 바로 역습 상황에서 하동규 선수의 슈팅까지 골까지 연결되는 멋진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스피드가 네, 훨씬 앞서면서 왼쪽 측면을 향해서 2스텝으로 깔아서 멋진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야, 측면으로 끌고 가다가 잘 잡았어요. 유광현이 뒤로 밀어줬고 이번에 볼 뺏겼습니다. 자, 잘라줬어요. 찔러줍니다. 김한길 추천합니다. 김한길 슛! 털어갑니다. 세 번째 골. 역시 김한길 선수가 이름값을 하는 멋진 침착한 골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자, 미드필드에서 한 방에 발밑에 골키퍼와 1대1로 맞서게 하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왔어요. 자, 저희가 그 통계상으로 거의 세 골에 가까운 평균 골을 기록하고 있던 거제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한 25m 이상의 침투 패스가 상대 뒷공간 1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첫 번째 컨트롤 이후에 자, 김한길 선수의 아주 왼발 슈팅까지 골키퍼의 반대편 측면 향해서 밀어넣는 침착한 골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 가볍게 툭 밀어놨어요? 네, 네. 그 전에 이 안현준 선수의 패스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측면 아, 굉장히 공간이 좁아요. 자, 지금 3학년의 주명의 센터백 선수를 빼고 예, 정민규 돌파입니다. 정민규 측면에서 뒤쪽 커패 슛! 들어갑니다. 추격골! 교체하자마자 또 득점을 올리는 서영원학교입니다. 네, 자, 추격 파악을 역시 유광현 선수 경기 서부 득점왕 출신답게 멋지게 신골을 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자, 김학철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자마자 바로 골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민규 선수의 돌파도 상당히 네. 멋졌는데요. 자, 지금 돌파 이후에 컵백이죠. 네. 인사이드로 가볍게 차넣는 유강현입니다. 자, 여기서 찔러줬고 유강현의 마무리. 역시 자. 리그 득점왕답습니다. 네. 드로잉 공격으로 계속 공격 펼치는 거제고등학교 왼쪽 올려주는데요.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슛! 네 번째 골! 권규태가 드디어 골을 뽑아냅니다. 자, 지금도 하동규 선수의 어시스트예요. 네. 자, 오늘 하동규와 권규태 정말 뭐 박연호 2학년 학생들이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던 서해고등학교를 상대로 오늘 네 골을 뽑아내고 있는 거제고등학교입니다. 여기서 자, 하동규 선수의 크로스 아주 뭐 상대의 뒷공간 골키퍼가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멋진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네. 자, 이것을 침착하게 권규태의 인사이드 슈팅까지 거제고등학교는 교체 카드를 다 써도 됩니다. 네. 내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남배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김재민 그러나 아, 이번에는 파울로 선언됩니다. 자, 김재민이 프리킥 준비합니다. 프리킥 감기죠. 올라오고 헤딩 잘 맞췄는데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대구 공과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 라인에 있는 어떤 팀들의 경기를 다 분석해야 됩니다. 예. 하동규가 중앙으로 밀어가면서 잘 때렸어요. 스킨까지 골키퍼 정면 시즌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군요. 자, 그렇지만 올 시즌보다는 올 시즌 뭐 왕중왕전에 진출했고 예. 이렇게 1학년들이 많다는 것은 내년 시즌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또 내년 시즌에 왕중왕전에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서해고등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많은 대회가 있고요. 또 리그 경기까지 함께 하려면은 선수들로서는 정말 이 한 시즌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심이슬과 함께 2013 대교 눈높이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개막 경기 서해고와 거제고등학교의 경기 4대1로 거제고가 대승을 거둡니다.